오늘은 도움받는 믿음, 도와주는 사랑, 도움받는 믿음, 도와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두 번째 시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편인 120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편 120편의 분위기가 좀 눌리고 답답한 분위기였죠.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반면에 121편은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할 때는 꼭 시편 121편을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죠.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두 가지 속성을 배웁니다. 첫째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건 인간에게는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전지하다, 모든 걸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다, 동시에 여기저기 다 계신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도하고 워싱턴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왜요? 무소부재하시니까. 이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공적 속성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적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뭐 많은 것들이죠. 뭐 사랑이라든지 뭐 희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움이라든지 지킴은 공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속성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공적 속성에는 그 안에 자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남을 돕고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적인 다짐이 있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젤입니다. 에젤. 1절에도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 창세기 읽자마자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 혼자 사는 게, 아담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여자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도대체 나는 보조로 창조된 거냐? 나는 남자보다 열등하냐? 뭐 나는 시다발이냐? 그래서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도움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도움 이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돕는다라는 능력을 여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오해 때문에 이게 보조나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건 뭐냐? 이게 성경적인 시각에 의하면 생명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도움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있어야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인간은 인간다움의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꽃피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도와줘야 생명이 가능하죠. 혼자서 큽니까? 못 크잖아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생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노총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저러고 버티고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다 멋집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고 다니는지. 하여튼 그 패셔니스트, 패션 스타일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참 향기가 좋아. 야, 이게 젊은 남자의 향기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향수였어요. 하여튼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 아무리 봐도 뭐 피지 못한 꽃 같고 맺지 못한 열매 같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혼자 아무리 뛰어다녀 봐야, 그죠?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남성으로서 완성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돕는 자 생명을 완성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내가 없으면 저 남자 저거 남자 구실 못해. 그죠? 내가 없으면 이 자녀들 절대로 생명으로 꽃피울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이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들 너무 괴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돼요. 그죠?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시니까, 에젤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죠.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제가 어떤 자매로부터 어저께 저녁에 그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그 부부 손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월요일이죠. 하루 내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있던 설교를 다 들었는가 봐요. 하루 종일 선물 설교만 듣고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답니다. 죽고 싶다는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어려울 때 특징이죠. 비교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희망 섞인 질문, 답이 있는 질문을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죠. 본인도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더웠다 보면 밤늦게 그런 메일을 보냈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결혼 생활이죠. 여기 지금 뭐 신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그냥 남들 다 하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부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절감하실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둘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고 사랑하니까 하나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 가끔마다 그러는 분들 있죠. 우리 자식같이 뛰어난 애들 없다고 막 입에 침이 받으러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거 100%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녀 양육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잘만 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워낙 긍정적이라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지. 뒤집어 놓고 보세요. 자녀로 인해서 고민 안 하고 자녀로 인해서 가슴 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 자녀 키우는 거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한번 하는 거. 직장생활은 뭐 당연하죠. 내 힘 갖고 됩니까? 인간관계 내 힘 갖고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 외우고 다녀야 돼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봐요? 천지를 지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강하고 약하고 그런 건 묻지도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능력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12절 보니까 미스바 센 사이, 그 미스바의 대붕이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돌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비석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홍대세교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고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모세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두 아들 데리고 오잖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게르솜은 그 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뜻이고. 근데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엘리에셀에.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4절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지금 모세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엘리에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과 동의어가 뭔지 알아요? 부활과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건 알죠? 그 접두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클레토스가 뭔지 알아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는 원래 뜻은 그 변호사가 도와주는 듯이 도와준다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고요?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시험 볼 때나 뭐 어려움 당할 때 맨날 그 암송하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하나님 옆에 이런 고백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눈물 속에서도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도움받는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모든 부분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지켜준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위험한 세상,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죠. 출애굽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건 인도해줬다, 길을 인도해줬다, 가이던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그 3절부터 8절까지 6절인데 6절 가운데 6번이나 지켜준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지키시니 한 번 나오고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두 번 나오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6절 보십시오. 6절에만 없어요. 뺄게요. 7절 여기 또 두 번 나와요. 6절에 없다고 아쉬워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이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냥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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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켜주신다. 그냥 6절에 6번이나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무지한 존재이냐면 어떤 위험이 오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 위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위험이 오는지 알면은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몸에서 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요. 누가 옆에서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지금 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킨다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 얻어요. 정보가 많으면 날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보를 모아봐야 나를 지킬 수 있는 정보에 10%도 안 돼요. 그래 백보 향보에서 99%의 정보를 얻었다고 합시다. 1% 모르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보는 100%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분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요셉도 그렇게 지켜주셨고. 요셉 보십시오. 요셉,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뭐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근데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가지고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변하도록, 형들의 마음을 변하도록 지켜주시잖아요. 또 거기다가 다윗도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그 십광야에서 포위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포위를 풀고 급한 데 빨리 가게 만들어서 벗어나게 만드시잖아요. 이거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이 이거 놓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위험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게 해답인지도 몰라요. 다만 그런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내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3년째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미혼의 여성, 뭐 기혼의 여성 다 포함된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조사 대상자들은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가장 그 말을 들었을 때, 남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감동받고 눈물이 날 뻔했던 내용이 뭐냐, 1등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하나님의 멘트를 차용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건 하나님의 멘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그 2% 부족한 총각들, 그 자매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이거 하면 돼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을 다 나로 바꿔버려가지고 해주면은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그 자매들이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양.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속는 거죠. 뭐 지키기 뭘 지켜. 그러나 그죠? 그냥 손잡고 하나님께 가자. 그게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켜요. 그러나 말이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럴 때 거기서 큰 힘을 얻고 거기서 은혜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원래 하신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죠. 공력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도와줘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요. 1절과 2절을 보면 다 인칭이 1인칭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나의 도움, 1인칭, 나의 도움. 계속 1절과 2절은 1인칭이잖아요. 내가, 나의 도움, 내가, 나의. 근데 3절부터는 다 2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니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다 2인칭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지금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 1인칭으로 나가서 도움받고 지키심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인칭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평안해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평안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평안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명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도와주려 그러는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럼 더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도와줘야 될 게 이렇게 많이 보이는군요. 나는 평안하지만 저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 저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나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와야죠. 그죠?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기도 사용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구하면 주신다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었대요. 과거형을 쓰잖아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구하십시오. 구해서 풍성함들을 가지고 많은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홍대 일대 변화를 위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욕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몇 주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토요일날 기도 모임 때 중간층이 없지 않다 그랬죠. 24기부터 29기까지 거기 중간층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간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진장들이나 간사들이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이후에 24기부터 29기까지만 몰려오기 시작해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일꾼 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구해야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우리 장소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장소 없다고 맨날 그러고 그렇게 뭐 있어요. 주일학교 지금 벌써 걱정해요. 지금 영유아부 벌써 지난주에 50명 왔대요. 어디 가서 있네요. 그거 왜 걱정해요? 뭐 널린 게 건물들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구하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입술에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걔네들한테 영적 앵벌이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 입술을 통해가지고 야 기도해 기도해. 우리 아빠들 애들 데리고 기도시켜요. 기도. 그죠? 내 기도보다 네 기도가 훨씬 세다 그러더라. 야 기도 좀 해라.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시켜야 돼. 기도.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구해야죠. 그죠? 또 우리 뭐 이렇게 악기 갖다 놨는데 드럼도 있긴 있죠. 어저께 샀어요. 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웬 믿음이죠? 예, 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뭐 드럼 사러 뭐 칠 사람 나오겠지. 왜 살았는지 알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두고 봐요. 드럼인데 칠 사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아 물론 아무나 치면 소리 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연주가 될 만한 사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드럼 치는 사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예배 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드러머를 주십시오.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들, 그죠?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시오. 그런 폭넓은 기도가 있을 때 그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남을 돕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도 돕고 지켜주는 교회, 돕고 지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활용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고 믿음의 능력을 활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도움과 지키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이제 돕고 지킬 수 있는 것들 기도가 넓어지는, 그래서 오늘 작은 데서 내 문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기도가 마칠 때는 크고 넓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